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87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 씨가 부른 어제처럼 이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처음 시작 부분에 2키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브릿지 부분에 C키로 잠깐 바뀌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곡의 코드를 원곡과 같은 코드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2키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 보시면 2, 그리고 A, 그리고 B7. B7은 상황에 따라서 하이코드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7 서스퍼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B7에서 새끼손가락 밀어서 네, 이렇게 잡을 수 있고, G샵, 그리고 G샵 마이너, 그리고 F샵과 F샵 마이너, F샵 마이너 7, 그리고 C샵 마이너까지. 네, 2키 부분에 나오는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중간에 브릿지 부분 C키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코드 보시면 C, 그리고 G, 그리고 A 마이너와 A 코드, 그리고 D 코드, 그리고 B7까지. 네, 이 곡에 나오는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의 연주는 이번 시간에 두 가지 방식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듬 스트로크로 연습해 보고, 조금 더 맛깔나는 연주를 위해서 퍼커시브로도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리듬 스트로크 패턴 보시면 16비트 슬로우 곡인데요. 딴따라 딴따라 다가 다가 딴따라 이렇게 됩니다. 이 코드 잡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리듬 스트로크로 연주하는 게 가장 편하고 쉽고, 만약에 퍼커시브로 연주하고 싶으시면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패턴 보시면 5, 3, 2, 1 한 다음에 치딴다 나오는데, 치딴 한 다음에 따 부분에서 3, 2번 줄 치죠. 1, 2, 3번 줄을 같이 치면 소리가 너무 센 느낌이 나서 조금 약한 느낌으로 3, 2번 줄만 치는 걸로. 제가 먼저 한마디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피크를 들고 리듬 스트로크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이 전주 부분인데 별다른 전주 멜로디는 없고 그냥 딴따라나 이렇게 코러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코드 하나 나올 때마다 드르릉, 그리고 이 코드 다음에 A, 그 다음에 B7, G샵 마이너, A, F샵, 그리고 B7까지 드르릉 한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부터
Trust the warmth inside 이런 식으로 노래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노래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둘, 넷, 둘, 넷, 둘, 넷, 둘, 셋, 넷.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디부터 노래로 들어오는데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리듬으로 연주를 할 거예요. 일단 아래로 한세줄 정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부터 하나, 둘, 시작.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특별한 코드 나오는 거 없이 그냥 계속 같은 리듬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같이 해볼게요. 13번째 마디부터 시작. 내게 이런 말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부분은 노래 시작 부분에 나왔던 멜로디랑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래 28마디 내려오면 그대 영원하겠죠.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C키로 잠깐 4마디 정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래 31마디 있는 줄두 번째 마디까지 연주하고 여기에서 DSR 코다 세 뇨를 찾아서 노래 시작 부분으로 갑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28마디부터 C키 부분 연주하고 노래 시작 부분 넘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처음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래 끝나는 부분 보시면 34마디 그대 영원하겠죠. 여기까지 단다라 단다라 다가다가 단다라 연주한 다음에 두 번째 마디 E 코드부터 드르릉 드르릉 이렇게 계속 드르릉으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34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피크를 내려놓고 퍼커시브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악보 첫 번째 줄뭐 드르릉 하는 부분은 리듬 스트로크 때 연습해 봤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연습을 해볼 텐데 원래 퍼커시브 연주할 때는 아르페지오 연주처럼 근음을 살려가면서 예를 들어 맨 마지막에 있는 E 슬래시 G 같은 경우 E 코드에서 근음을 슬래시 G샵, 아 G샵이죠. 여기 이렇게 6번 줄 4프렛 이렇게 근음을 살려가면서 하면 좋은데 이곡 같은 경우는 근음 살려서 연주하려면 코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근음 상관없이 E 코드, A 코드, B7 그리고 E 슬래시 G샵도 그냥 E 이렇게 연주를 하면 좋겠고 근음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13마디 내려와 보시면 E 코드 다음에 B7, D샵은 네, 여기 D샵이 자동으로 잡히니까 네, 여기서 D샵 근음 만약에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냥 근음 무시하고 연주를 할게요.
그리고 F샵 마이너나 F샵 마이너나 아니면 G샵 마이너 같은 경우는 요거 다 잡지 않고 4, 5번 줄은 안 치니까 요렇게만 잡아도 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Oh, it's a .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여기 13번째 마디부터도 리듬은 계속 같은데 E 코드 다음에 B7 슬래시 D샵 여기 4번 줄 D샵 베이스를 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3번째 마디에서 미, 레샵, 그 다음에 C샵 마이너 도샵 이렇게 베이스가 따라란 이렇게 내려가게. 자, 그래서 여기 13번째 마디부터 아랫줄 정도까지만 해볼 텐데 B7 치고 난 다음에 C샵 마이너로 손을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B7 슬래시 D샵을 요거까지 다 치고 이제 옮겨서 코드 잡으려면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B7에서 마지막은 살짝 뮤트 된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나서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내게 이런 말 하기가 쉽진 않았을 걸 생각해봤어. D7.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코드나 리듬 모두 계속 같은 부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이씨의 노래 어제처럼 이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피크를 들고 리듬 스트로크로 연주를 하면 비교적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고 만약에 조금 더 멋지게 연주하려면 이렇게 퍼커시브로 연주하면 훨씬 멋있는 곡이긴 한데 코드가 굉장히 자주 바뀌는 느낌이라서 퍼커시브로 연주하시려면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